그리고 나한테 빠삭빠삭 대드는 너랑 있으면 재밌어. 엔돌핀 돌아. 아, 그림, 그림이나 한 점 팔아주시던가요. 왜 갤러리가 잘 안 돌아가? 사건 사고 많았는데 잘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왜? 문 닫게? 한참 전부터 적자예요. 문 닫을까 해요. 시집가게? 김 대표님 정말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.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이 나이에 무슨 남자가 좋겠니?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? 또 인생에서 너무 늦는 일은 없는 건데. 저 그림 공부하러 프랑스에 갈까 해요.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꿈은 이루려고 있는 거니까 뭐 이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아, 명화. 넌 참 전투력은 왕이다. 어? 풍파 많은 세월 도끼 품고 살다가 그저 그 개사이코 서은주한테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. 그리고 그 나이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. 존경스럽다. 존경한다. 이거 비꼬는 거 아니다. 알아요. 회장님 속정 깊으신 거. 물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. 고맙다, 명화야. 우리 서 회장한테 품은 원한 멈춰줘서. 그러셨잖아요. 피는 피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는 거라고. 후회해요. 내 인생 원한 속에 갇혀서 허비했으니까요. 너 아직 젊고 이뻐서 새로운 인생 살아도 안 늦었어. 회장님도 사랑에 빠지시기엔 아직 안 늦었어요. 왜? 김 대표가 뭐라는데? 회장님이 애매하게 굴 거면 퇴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. 이 나이에 가짜본 게 맞기 싫으니까 그렇지. 응? 김 대표님은 회장님한테 처할까 봐 주저주저 하는 것 같던데? 남자가 박력이 없어. 응? 회장님이 보통 여자가 아니니까. 아, 쎄도 보통 쎈 언니인가?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여자인 척 좀 하세요. 응? 그거 악만 질러대지 마시고 뭐 애교도 좀 이렇게 부려보시고. 애교 잃어버린 지 오래다야. 생각도 안 난다 어떻게 하는 건지. 자신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대요. Only you can make you happy. 나는 회장님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돈 좀 그만 버시고요.